물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당시에 혐의 부인하시고 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행위는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이사장 갑질 행각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셨나요?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현재 총수 일과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촛불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보자 보고까지 할건가요? 이번 일이 경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하루 경영 복귀 시도하실 겁니까?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대한항공 조현민 전 총리가 조현민 전 전무가 서울 강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까지 지금 현장 실황 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숙면서 오열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